여상이는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에이트 야 떠와 홍정 윤도 여상 초고 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신인개발팀 팀장님께서 나 얘 못 데려오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 정도로 팀장님이 진짜 공을 들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생겼다잉. 뭐? 뭐야? 화장 지은 거 아니야? 응. 너 화장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 여상씨? 나 누나네 고양이로 태어날래. 간지러운 청량 폭탄을 던지는 첫사랑 소년 놀 이펙스에 이어 네, 뜨겁게 설레는 레트로 요정 시크릿 넘버가 찾아갑니다. 다시요. 플레이. 그 조학사님? 네. 혹시 누울 것 같은지 눈 네. 누구 아. 아, 산씨 맞나요? 마지막 고개, 눈 한번 깜빡해주세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말인데, 네. 네? 아. 네. 오,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아, 네. 아, 마이크가 다르면. 이상해. 흔들리지 않는 느낌. 어, 이거는 원래 여기 이거 있지 않았어요? 아, 그거? 오, 와우. 와우.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 데자부? 오늘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그 그러면 그 부분만 다 이어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 어, 예, 그런 식으로도 되기도 하죠. 이렇게 안녕. 아, 오늘 조금 야, 오늘 날씨 좀 춥더라. 아, 뭐 너 주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아이고. 이거 오다가 이게 어디서 주웠거든. 아니 뭐 주우면 아니 할 수 있어. 아, 오다가 주웠거든. 아니 뭐 추우면 추우면 너 덮으라고. 자 받아. 아 미안해요. 츤데레 쪽이 아닌가 봐요. 아. 더 안 할래요. 딱 30초 미션이니까. 아, 할 수 있어 여상아. 너 에이티즈의 그래. 어? 와, 하늘이 너무 이쁜데? 네, 개그가 못 열었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그가 너무 확실하게 개그가 없어요.
누구예요? 예. 어. 저를 그 회사 관계자님이 자극을 시켰어요. 빠를 빠를. 에라 에 에 에 저 순간 이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또 쪽대야지. 말티슈 룸메. 에? He's so cute. Yes, he is, baby. Yes. Not Doberman. Just Marty. 근데 이렇게 파여져 있는 옷을 입는다고 다 섹시한 건 아니야. Wait a minute. 피규어 모은다 했잖아요. 마블 피규어. 캡틴 아메리카를 왜 안 샀나 했더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와 진짜. 진짜 캡틴 그 아메리카. 예. 캡틴 아메리카. 한 팀만 지어주면 돼. 예. 아. 팀 왼손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왼손 바로. 자 아니야, 준비. 시작. 아. 우와 나 치워봐. 치워봐. 우와 나 치워봐. 치워봐. 오오오. 지금. 오오오. 지금. 자 하나 둘 셋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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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오 둘, 오 셋, 오 여섯. 우리 여섯 시한테 입덕할 때는 똑같은 말을 두세 번 해야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꽃가를 착용해 주시고요. 꽃가를 착용해 주시고요. 강 여상 씨 꽃가를 착용해 주시고요. 네. 강여상 씨 꽃갈 착용해 주세요. 네. 강여상 씨 꽃갈 착용해 주세요. 예, 네, 꽃갈 준비가 됐으면 네. 조심. 일어나 주시고 강여상 씨 일어나 주실게요. 앞으로 게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 주실게요. 아, 이 친구가 두 번 정도 말해줘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강여상 씨 여기 게임 장소로 이동하실게요. 네, 네, 좀만 더 왼쪽으로 좀만 더 앞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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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 씨 거기 앞이 아니라 정면이요. 예.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예, 네, 거기요. 거기는 오른손. 네, 맞아요. 킹덤 잊지 말고. 네, 계속 하셔도 돼요. 우리 여상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상아, 여상이 모니터로 내려와야지. 우리 여상이는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아, 얘 진짜. 얘 또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니? 야 오늘 뭐 다 맞추는 거야? 안녕하세요. 뭐야 너도 내 잠옷. 아 일로. 아, 아주 만족해. 아유 뭐? 숙소에 역시 우리 깜짝 파티를 파... 아저씨 입술 귀엽다. 아 입술 괜찮은 거죠? 너 아이돌이야. 괜찮으신 거죠? 아, 아니 근데 약간 오 이거다 이거다. 마지막 시다. 죄송한데 제가 사탕 먹다가 플라스틱을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탈락. 플라스틱 먹으면 탈락이. 플라스틱 먹으면 탈락. 저희...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야, 너 등 넓다. 방금 어떻게 먹은 거야? 나도 알려줘. 내가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어. 내가 흡입력이 중요해. 여기다가 준비를 시켜.
안녕하세요. 가수의 꿈을 처음 이제 가지게 된 계기가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무대를 보고 제가 가수 꿈을 가지게 돼가지고 집도 막 나가고 막 가수 할 거라고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지만 이렇게 또 훌륭한 그럼요 가수가 돼서 지금 최고잖아요 최고죠 비하인드로 들은 얘기인데 네. 요섭이 형을 그렇게 또 강현수 선배님 네. 카페인 그 솔로 시장은 계속 비가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affeine 이거 와, 네. 그때 축제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와 축제야 어떡해 자 찍을게요 음역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춤인데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댄스 가수 여성 씨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소프컴 때 저희 이제 어머니를 되게 오랜만에 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옆엔 못 있어드리다가 그 후로 처음으로 뵌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제 우리 아들 이제 프로 다 됐네 이제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라고 딱 말을 하셨는데 와 그게 진짜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제가 뭔가 직업으로 처음으로 부모님께 인정받은 것 같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잘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에이튼이가 항상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셋, 불처럼 뜨거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돌! 놀 줄 아는, 무대에서 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에이티즈.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뜨거웠던 무대도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야. 야, 너도 우리 에이티니 할래? 에이티니 할래?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